대승불교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대승 쪽에서 그걸 소승불교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승은 요새 얘기하면 자거용 타고 혼자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소승이죠. 그런데 대승이라는 거는 자가용을 운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웃에 차 못 타고 가는 사람까지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태워가지고 함께 해탈의 길을 네. 도달하기 위해서 대각을 얻기를 염원하는 이념이 바로 대승. 네. 그러니까 버스나 기차 같은 거를 가뜩 주변 사람을 다 태워가지고 가서 그 대각을 이루겠다. 네, 하는 그런 이념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인데. 네. 이런 대승불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인도 이외에 서쪽에 로마 제국이 있고 동쪽에 한 제국이 있다. 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런 대승불교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를 이제 기본 이념으로 해서, 이념 기반으로 해가지고 불상을 출현시키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럼 불상의 출현과 대승불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혈이 관계가 있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최초의 불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남겨져 있는 불상으로는 그 또 보죠. 네. 그 이건 알렉산더 대왕 얼굴입니다. 아, 알렉산더 네. 대왕 시대에 쓰던 금화예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초상 조각을 앞면에 새겼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제우스, 그 뒤에는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아, 그 금화의 뒷면. 그렇죠. 뒷면이죠. 네. 뒷면에 제우스 신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네. 부조로. 이런 거를 이제 간다라 사람들도 그대로 나중에 흉내를 네. 냅니다. 그 부산 제국에서도. 네. 이제 더 보면. 그래서 이제 간다라 사람들이 초기에는 불교도들이 탑을 만들, 탑, 거기도 역시 탑화신앙을 네. 이제 하게 되니까. 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층호판. 네. 여기에 이런 그리스 사람들 자신들의 생활 장면, 이런 술 먹고 노는 장면을 조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이게 불경스럽거든요. 그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 여기도 음주 장면. 그러니까 이것 대신 불전도를 조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불전도가 여기 나오는데 불전도로 바꾸면서 이게 기원보시도예요. 네. 이게 부처님 이 모습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가장 최초에 나타난 아, 부처님입니다. 최초의 불상 모습. 부처님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떻게 부처님 모습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처님은 지금 돌아가신 지 500년이 넘었는데. 글쎄, 600년이 됐는데. 네, 보지도 못했던 부처님을 어떻게 해서 표현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는,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미남이 아니면, 1등 미남이 아니면은 그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아주 남이 다 봐서 그 정말 그 즐거운 마음이 날 수 있을 만큼 미남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브라만교의 베다 성전에서부터 이 위대한 인물일 경우에는 그 미남될 요건을 다 타고났다. 네. 그래가지고 그 요건들을 불교 경전에도 그대로 그걸 옮겨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1등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30 이상 80 정오라고 그래가지고 32가지의 그 미남이 될 요건을 타고나고 네. 그것도 부족해서 80종류의 세부 세칙이 미남될 세칙을 갖춰야 불타가 된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상호를 타고난 분은 제가하면 전륜성 왕중왕이 되고 천하를 네. 통일하는 왕이 되고 출가하면은 불타가 된다. 네. 이런 강한 그 믿음과 전통이 전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경에도 그대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 이상이라는 거는 48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교와 관계될 때는 뭐 8만 대장경이니 108번내니 80종원이 48상이냐는 게 왜 그러냐면 인도 8천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8배수로 다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4832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상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호를 타고난 분이 왕이 되고 또 천하를 통일한 임금은 그런 상호를 타고났다. 그러니까 현재 쿠샨 제국의 제왕이면은 네. 바로 부처님의 얼굴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계통 사람들이 이제 간다라 지방에 와서 사니까 혼혈도 상당히 돼. 동서 혼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미남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다 미남이죠. 코 우뚝하고 눈 둥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헌분으로 여기 다른 사람들은 모두 터번 쓰고 이렇게 의복을 다 걸쳐 입었죠. 여기 다 완전히 두 어깨를 쌓아 입지를 않고. 그렇군요. 그런데 이 부처님만은 양쪽 통견을, 저걸 통견이라고 합니다. 네. 이 의복을, 장방포가 인도 사람들의 의복인데, 이 장방형으로 된 이 천을 양쪽 어깨에 다 둘러 입은 거예요. 둘러 씌워 입은 겁니다. 네, 그걸 통견이라고. 통견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터번을 쓰기 위해서 이 높은 상투가 필요한데, 네. 그 높은 상투를 들고 있는데 이 터번을 쓰면은 장신구를 많이 붙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을 예,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금욕을 나타내는 불교로서는 그걸 이 터번을 다 벗죠. 그래서 네. 이렇게 알상투 모양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수염, 코미수염이 있어요. 아, 예. 초기에는, 초기에 부처님은 그 당시에 그 쿠샨 제국의 왕처럼 호미수염을 이렇게 붙인 그런 모습 또 보죠. 근데 상투를 트는데 여기 높게 이렇게 위로 둥글게 틀어놨죠. 틀고 예. 이 상투는 게 상투끈과 상투구슬이 있어요. 아, 상투끈으로 구슬이 묶었군요. 있죠. 끈을 묶으려면은 이 구슬로 된 이 그 혁대 고리같이 이렇게 예.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구슬 장식이 있어요. 그거를 상투 개자 써가지고 개주. 개주. 예. 그리고 이 상투끈을 개뉴 이렇게 개뉴, 부르는데 예. 개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상투구슬 상투끈이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음 출연은 이런 명태로 출연을 합니다. 예. 그 다음 또 보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천왕이 초기에는 부처님과 공양하는 사람이 크기가 똑같았는데 아, 그랬었죠. 그런데 이건 그 다음 2세기 전반쯤 되면은 이게 동양적인 특성이 여기 가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고구려 벽화에서도 그렇죠. 인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크게 표현.